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인터뷰한 오사카의 상인들 중에 여덟 번째 분인데, 이분은 제일교포입니다. 원래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는 늦은 나이에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도쿄에 유학을 가셨던 만학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일본 전역에 한국의 김치를 홍보하는 김치 홍보대사가 되었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사이카보라는 수십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장님이 되었고, 또 한국의 청담동에 있는 영동대교 바로 옆에 일본의 전통 일식을 거꾸로 우리 한국인들에게 홍보하는 도쿄 사이카보 가게를 갖고 있는 요식업계 대부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일본에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한 다음에 도쿄에 있는 게이오 백화점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198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뒤떨어지고 내려갈 때였죠. 그러니 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8년에 한국인의 길을 팔팔하게 세워준 88올림픽이 시작된다고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오영석 회장님은, 그 당시 오영석 사원이었죠, 게이오 백화점의 경영진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획서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이제 88올림픽이 끝마치면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관광을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자. 유비 무한 아니냐. 그래서 미리 우리가 한국어를 강습을 하고 한국어로 그분들을 응대할 준비를 하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영진이 떳떳미지근했답니다. 하지만 이분이 설득력 있게 그분들에게 여러 차례 제안을 해서 결국은 재가를 받아내고 일본 최초로 게이오 백화점에서, 도쿄에 있는 게이오 백화점에서 한국어 강습 강좌와 한국어 응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이 서서히 88올림픽을 통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게이오 백화점에 있는 일본인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한국 음식을 가지고 한번 접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 한국 음식을 태어나서 처음 맛본 일본인들이, 와, 이건 너무 맛있다. 사모님 김치 솜씨도 너무 좋습니다. 이걸로 장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랫동안 언혼을 한 끝에 결국 이분은 게이오 백화점을 그만두고 백화점에 김치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이 김치가 천황에게까지, 일본의 천황에게까지 납품이 되었고, 도쿄의 일본 최초의 김치 박물관도 이분이 만들었고, 한국의 김치를 김우치가 아니고 김치라는 것을 일본 전역에 홍보하는 김치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수년 전에 이러한 김치 외교관이라는 책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치를 포함하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국 전통 레스토랑을 도쿄, 나고야, 오사카 하나하나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오사카에 있는 사이카보 음식점 입구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이 사이카보라는 것은 한국말로 처갓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처갓집이라고 브랜드를 지었을까요? 사위가 처갓집에 찾아오면 장모가 얼마나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까? 그래서 이분은 바로
자기 사이카보를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에게 처갓집을 방문하는 사위처럼 한국의 정이 깃든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처갓집이라는 사이카보 음식점을 만들어서 일본 전역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분은 역발상을 했습니다. 아, 많은 한국인들이 제대로 된 일식을 좀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둘째 따님에게 이야기해서 강남의 청담동의 영동대교 옆에 일본의 전통 일식을 한국인들에게 정말 제대로 한번 맛보이는 도쿄 사이카부를 열자라고 해서 현재 이렇게 성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쿄 사이카보는 오영석 회장님의 둘째 따님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하더라도 매년 한 차례 일본의 유명한 음식 장인들을 초청해서 일본의 정말 맛보기 힘든 음식들을 한국인들에게 선보이는 맛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김치와 한국의 음식을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오영석 회장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좀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사카에 혹은 도쿄에 가시면은 일식도 많이 드시지만은 일본인 친구들이 계시면은 야, 우리 한번 한국 전통 음식 한번 맛보여 줄게 라고 해서 사이카보도 한번 가보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주현미의 영동대교가 너무나 유명하게 만들었던 다리 한강의 영동대교 바로 옆에 있는 도쿄 사이카보에서 정말 정통 일식을 한번 맛보시는 그러한 또 식도락을 즐기시는 계기가 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